자, 팔씨름돌 김세정. 빰빰.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이오아이 김세정 씨의 팔씨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정 씨는 아이돌 중에서도 힘이 세기로 유명한데요. 클라이밍 운동으로 강한 팔과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손, 팔, 등이 중요한데요. 이는 팔씨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김세정 씨 한번 보시죠. 저 PD님 어떻게 할 거요? 진심으로 좋아하고 있어. 김세정 씨는 남자들을 상대하면서 강한 자신감을 보였는데요. 다른 아이돌과 경기 보면서 왜 강할 수밖에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에 자신 있다는 해리 씨와의 대결 우선 볼까요? 사실 힘도 힘이지만 김세정 씨는 팔씨름 기술 중에 탑롤을 사용합니다. 자, 탑롤이 뭐냐? 탑롤은 전문적으로 팔씨름을 배우지가 않은 사람이라면 힘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이상 거의 당해내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상당히 효율적인 기술입니다. 상대방의 손가락과 손목을 공격하여 힘의 연결을 끊는 기술인데요. 김세정 씨의 탑롤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충분한 위력을 보일 수준은 되어 보입니다. 이번에는 한희 씨와의 대결입니다. 개인적으로 한희 씨와는 만난 적이 있네요. 자, 팔씨름 손을 잡으면 이긴다 진다 대략 느낌이 옵니다. 힘도 힘이지만 중요 포인트를 점령하냐 못하냐가 큰 이유이고요. 이 느낌은 불행하게도 대부분 맞습니다. 간단히 포인트를 짚어볼게요. 자, 지금 겨드랑이랑 팔꿈치가 상당히 벌어져 있습니다. 팔꿈치와 겨드랑이가 벌어지면 손이 멀어지고 힘이 안 실리게 됩니다. 있는 힘도 못 쓰는 거지. 자, 두 번째, 시작과 동시에 손을 자기 쪽으로 당깁니다. 엄지 방향으로 돌리면서 누릅니다. 그러면 그러면 상대는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넘어가게 되죠. 자, 박명수 씨와의 대결입니다. 사실 여자가 남자를 이기기가 정말 어려워요. 사실 이 판은 힘 차이로 박명수 씨가 유리한 그립을 잡게 되지만 설정 때문에 버티면서 조금씩 내주는 게 보입니다. 김세정 씨는 각이 점점 벌어지는데 세정 씨 그렇게 하면 다쳐요. 해보니까 방송 참 힘들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시스타 4대1이고요. 보라 씨와 그러고 보니까 또 인연이 있네요. 생활에 다닐 때 커스텀 신발 제작해줬죠. 잘 보세요. 응? 자, 실제 대회에서도 이렇게 1초 되는 경우가 많고요. 표정은 대부분 저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왼손으로 하자고 하는데요. 역시나 벌어진 각도 1, 2, 3. 3초 만에 끝나요. 자, 그 다음에 효린씨. 좀 버티는 것 같더니만 역시나 넘어갑니다. 팔이 이렇게나 펴지면 사실 이기가 힘듭니다. 자, 그 다음에 운동돌 대표선수, 그 다음에 신흥강자. 제가 사실 왼쪽 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연일지도 모르는데 지다 갑자기 어깨 집어넣습니다. 못 넘기죠? 이게 탑롤의 상극인 기술이에요. 등과 어깨 3두로 데드리스트를 쓰고 있는 거야 지금. 저거 쉽지 않은데. 결국 포기하지만 제가 쓰는 방법과 상당히 똑같아서 깜놀했습니다. 자, 그 다음 남자 아나운서와의 대결이에요. 자, 요거 좀 냄새가 많이 나요. 연출의 냄새. 자, 그립도 남자가 유리하게 잡아냈고 자세도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오히려 김세정씨가 각이 벌어지면서 자세 유지를 못하게 되고요. 저렇게 다리를 들고 매달리면서 버티는 게 센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거지 약하면 바로 날아가요. 아마 김세정씨는 어깨와 팔이 아파서 일주일은 고생을 했을 겁니다. 얘는 그렇지 뭐. 이거 다 그런 거 아니겠어. 자, 구독과 좋아요는 팔을 더 크게 만듭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